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 그 너머의 세상. 그 놀랍고 비밀스러운 세상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비욘드 아이. 아, 요즘 과학계가 들썩들썩합니다. 네. 오늘 4월 21일 아주 스페셜한 날인데 지연 씨 뭐 당연히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아, 그럼요. 4월 21일 바로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과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죠. 맞습니다. 매년 과학의 날에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과학문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꽉꽉 채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문이 활짝 열리는 비욘드 아이,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봐요, 문칼리.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좀 봐주세요. 눈에 뭐라도 들어갔나요?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 신기한 사진을 찾느라 밤을 새웠더니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오늘은 문컬리를 꼭 이기고 말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손가락 아니에요? 지문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마우스를 한우 눌러가지고 사진을 찾느라 지문이 없습니다.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컬리. 오늘도 한채 양보 없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물론이죠. 특히 요즘은 받은 상품들이 꽤 쓸모가 있어서 맞아요. 제가 절대 지지 않겠다 다짐하고 왔거든요. 얼른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저부터 공격하겠습니다. 뭘까요? 오, 피부에 나 있는 털. 피부에 나 있는 털? 네. 일단 힌트 하나 먼저 드릴게요. 피톤치드가 가득한 곳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숲? 네, 숲. 뭐 생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 같기도 하네요. 아, 그럼 저 배경은 뭔데요? 배경은 뭘까요? 네. 이름 속에 거주지 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김마포, 뭐 최강릉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더 알려주세요. 농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아, 알려주세요. 아, 네. 왕농나무좀이라는 곤충이에요. 너무 네. 어렵다. 왕농나무좀의 머리에 있는 강모. 강모를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450배 확대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딱정벌레목의 나무좀과 곤충인데 나무 종류 중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종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딱정벌레 나무좀? 왕 농나무 좀. 너무 뺑어건데. 아, 그러니까요. 나중에 얘 그 전신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사진이 궁금하네요. 띄워주세요. 여기 띄웠잖아. 아, 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네. 지연 씨랑 닮았네요. 아, 진영이 오빠. 네. 제 사진 공개할게요. 네,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들이 보이죠. 아니, 이게 솜사탕에 그 설탕 덜 녹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달라붙어 있을 때 사진인데. 힌트 드릴까요? 네. 우리 진혁 씨, 이게 바뀌면 인생이 좀 달라지겠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될 텐데. 아, 그럼 뭐 얼굴은 아니겠네요. 얼굴도 바뀌어야 될 텐데. 아, 그래요? 이게 매력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도 있어요. 눈동자. 역시 들어본 적 없어. 역시. 아니에요? 뇌예요. 어떤 곤충의 뇌입니다. 기억나세요? 저 사진 보이세요? 네. 예전에 저희가 X파일에서 보여드린 사진인데 저거 이렇게 생식기만 생각나냐? 아, 저거 초파리! 맞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초파리의 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 역대 가장 상세한 초파리의 뇌지도입니다. 뇌에 있는 10만 개의 뉴런 가운데 2만 5천 개를 연결해서 뇌 연결 지도를 만든 건데요. 이게 그 갑자기 초파리가 좀 불쌍해지네요. 우리 그 비욘드 아이 팀만 만나면 아주 생식기 보여주고 뇌 보여주고 다음엔 뭐가 될지. 다음엔 뭐가 될까? 아, 초파리 좀 불쌍하네요. 조진혁의 점수는 89점. 문지현의 점수는 91점. 네, 다음은 제 사진 공개해 볼게요. 오, 예쁜데?
예쁘고 아름다운 거 맞고요. 여자친구한테 이거 주면 되게 기분 좋아할 거예요. 꽃! 아, 맞아요. 꽃 맞아요? 네. 근데 어떤 꽃일까요? 빨갛잖아요. 빨갛다면 장미. 아니에요. 보통 이 꽃은 흰 꽃입니다. 연예인들이 뭐 이 꽃으로 부캐를 했는 100만 원이 넘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꽃입니다. 흰색 꽃, 네. 백합. 백합이 그렇게 비싼가? 아, 아니에요? 안 좋았네. 별명이 드라마 이름이에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네요. 천국의 계단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계단처럼 생겼나? 정답은 은방울꽃이에요. 은방울꽃. 은방울꽃 부케 안 들어보셨어요? 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은방울꽃이 뭐예요? 독일의 은방울꽃을 1300배 확대한 사진입니다. 외떡잎 식물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아까 백합 맞네요. 네. 네. 붉은 부분이 꽃의 세포벽이고요. 녹색 부분이 분 알갱입니다. 또 이게 예쁜 것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심장이 아플 때나 또 멍이 들었을 때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하지만 독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원래 예쁜 것들은 다 독이 있지. 그쵸. 네. 아주 맹독성이시네요. 제 사진 보겠습니다. 뭘까요? 하나, 둘, 셋! 초음파! 에이, 뭐야. 이거 막 인터넷에서 아기들 초음파 사진 엄마들이 올린 거 보면 약간 이런 느낌 되죠? 일단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물과 섞이지 않은 기름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오, 이과다운 네, 그런 접근 좋은데 이게 우리 몸의 장기예요, 장기. 이게 잘못되면 좀 그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일부러 한 거예요? 아니요, 진짜 나온 거예요? 기침, 목. 목?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지금 오늘 이 녹화를 잠깐 중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아, 민망해서 그렇거든요. 아, 방귀. 방귀, 그렇죠. 방귀가 어디에 관련이 있죠? 장. 작은 장, 큰 장? 큰 장? 큰 장에 네. 맞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박용근 교수가 사람의 대장 조직을 잘라서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네. 왼쪽 아래에 울룩불룩한 것들이 융털이고요. 확대해서 보이는 작은 점들이 세포의 핵들입니다.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은 세포 유전자 조작 없이 촬영을 해서 몸속 세포를 볼 수 있는데요. 세포를 살아있는 채로 세포의 대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포를 떼어내지 않고 염색 같은 게 없이 바로 그냥 촬영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청 고마운 사진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 가지고 왔어요. 칭찬해. 네. 문지현의 점수는 92점, 조진혁의 점수는 95점. 제 사진부터 보시죠. 오, 아름답다. 뭘까요? 라이온킹에서 본 동물 같은데? 오, 개코 원숭이? 네. 맞네.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저게 날개인가요? 일단 무생물이에요. 아니면 지금 무지갯빛을 띄고 있으니까 빛이 뭐 굴절되는 건가요? 오, 빛과 관련된 것 맞아요. 네. 이걸 그 쓰려면 좀 남들이 좀 믿어줘야 되거든요. 이게요? 네. 남들이 믿어준다. 불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자, 과거에는 이게 없으면 그 좀 곤란했어요. 아, 백미러! 백미러? 요즘에는 앞에다 나오고 없으면 네. 곤란하고 믿어줘야지 쓸 수... 백미러를 믿으시나요? 아, 뭐지? 지금은 그 실물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실물...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모르는 표정이에요, 네. 진짜. 네. 너무 궁금해. 신용카드에 홀로그램을 10배 확대한 사진입니다. 아, 홀로그램! 네. 자, 홀로그램은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홀로그래피 기술을 통해서 2차원 영상을 3차원 입체 영상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기록법이거든요. 네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럼요. 지폐에도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바로 홀로그래피 기술인데. 이거 홀로그래피인가? 비현실적으로 생겼죠? 아닌가 보다. 현실적이에요. 네. 근데 제 사진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시죠. 아, 이거 또 마치면 또, 하, 또 제작진들이 재미없다고 뭐라 하시는데. 아,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뭐, 호수잖아요. 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녹조는 이미 주변이 다 녹조 같은데? 물고기들. 물고기들인데, 어떤 물고기인지? 정어리. 정어리가 저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정어리는 아닌데 정어리가 사는 곳에 살아요. 호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럼 바다. 그쵸. 네. 제가 노래 힌트 드릴게요. 지금 네. 저기 파란 하트 안에 원이 있잖아요. 네. 혹시 원 안에 있는 거와 관련된 노래예요? 아, 저거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서핑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아니에요. 뚜루루뚜루. 상어. 어! 맞아요. 그게 상어때라고요? 저기 안에 있는 게 상어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거는 뭘까요? 정어리. 정어리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힌트 드릴까요? 네. 무슨 곡인가요? 흐르는 강물. 아, 연어. 연어. 맞습니다. 어, 아, 모르는 척 할 걸. 아. 끝까지 부르게.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네. 호주의 짐 피콧이 드론을 이용해서 겨울바다 연어떼 안에 상어가 들어오자 도망가는 모습을 촬영한 건데요. 연어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연어 샐러드 좋아하고 그 연어 머리 구이도 좋아하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보면서 네. 먹겠다고 계속 계속 얘기하네. 저는 저 상어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네. 조진혁의 점수는 94점. 문지현의 점수는 91점. 오, 연어 괜찮았는데. 총점 총점. 조진혁 278점. 졌어. 문지현 274점. 조진혁 승. 선물 주세요. 정품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 홀로그램 붙은 내가 거. 내가 봤을 때 연어 준다. 오 맞았어! 연어 통조림 캔! 고양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요. 저 연어 좋아하는데. 네. 크, 잘 먹겠습니다.